동작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내주신 제습기 전원부와 메인보드, 디스플레이 보드, 케이블, 네,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제습기는 보통 전원이 아예 팍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쪽 디스플레이가 꿈뻑꿈뻑 하면서 버튼을 눌러도 멍한 상태, 동작이 안 되는 상태, 네, 고장 진행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습기를 다루는 물기를 다루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 부식이 좀 많이 돼서 또는 습기가 있을 때에 네, 부품 쇼트를 인해서 네, 이와 같이 IC가 간극이 좁다 보니까 쇼트는 확률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상 동작하는 또 부식이 좀더 많이 되면서 아예 쇼트가 팍 되면서 전기 아예 안 두르는 네, 그런 고장 증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제품을 보내실 때는 고장 증상, 네, 이와 같이 전원 불량이라든지 또는 동작 불량, 좀 메모를 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만 보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이쪽에 전원부 말고 디스플레이 보드를 같이 보내주시게 되면, 지금과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로 전원 버튼 스위치를 눌렀다 뗐다 하면서, 부팅 과정과 동작 상태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원부와 메인보드 역할도 같이 하는데 이쪽 통합보드 콤보라고 볼수 있는데요. 거기와 연결되는 케이블 이쪽 디스플레이 보드 같이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반절로 갈라진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제품이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구성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수리해서 테스트한 뒤에 네, 그리고 다시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네, 불량난 기판을 이와 같이 보내주시게 되면 수리하는 데에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바로바로 가능하고요. 자, 저는 수리를 후딱 마치고 전기를 꽂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볼게요. 켜봅니다. 나머지 센서 다 연결하시고 콤프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